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유독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봤을 때 꼴찌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코스피 상승 탄력이 있었습니다. 5.5%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늘 월요일부터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 확정 공시기업을 중심으로 더블 배당 모멘텀이라는 점 지난해 12월부터 쭉 체크해드렸던 화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완성차, 기아와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금융지주, 배당 관련해서 보험, 증권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들 종목들 위주의 강세가 지난주까지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약 한 달 넘는 모멘텀이었던 건데 오늘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오전 화면입니다.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예정인데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한 가지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아쉽게도 바로 매물이 이 중심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런 오늘의 하락을 매수로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해볼 텐데요. 예정대로라면 2월 한 말경에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한 달 정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안, 최종안은 3월 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좀 일정이 남아있는데 지난주에 너무 단기간 급등했던 만큼 오늘은 숨 고르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 사이에 미증시가 우리 시장의 하락의 빌미 힌트를 이미 던졌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 당잠사 개장 전에 체크해드렸던 화면인데요.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주말 사이에 0.6% 빠졌고요. 문제는 환율이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85% 올랐는데 국채 금리가 꽤 강하게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의 영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환에 대한 영향을 또 민감하게 반영시키는 현재 구간입니다. NDF 역외 환율에서도 13원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개장 이후에 이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올라간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원화가 약해지니 환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피 매물 출회 가능성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도 개장 전에 체크해드렸는데 추가 소식 밑에 기입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미국의 방송이죠. CBS에서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다시 한번 못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시장에 또 금리 부담 문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지수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양 지수 하방 압력을 받고요. 이 반대급부죠. 지난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4% 빠지면서 2579선 지나가고 코스닥 지수도 0.5%가량 밀리면서 810선 부근에서 눈치 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다가 지금 이 현재 데이터 맞습니까?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거의 이제 기점이 그 기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의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은 급등입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데이터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양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는 모두 매도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도 한 40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사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그 영향력은 기관 쪽에서 크게 잡힙니다. 5,400억 원 매도 우위고 5,000억 원 넘는 물량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투자는 하루 이틀 단기 대응의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수 하락의 연속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잠시 후에 점검받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도 양매도 나옵니다. 기관이 850억 원, 외국인이 1,1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포지션이고 그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의 매수 포지션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코스피 상위 종목 역시나 지수 배팅을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1위로 담고요. 현대차 그리고 이마트 저 PBR주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배당이 거의 대부분의 핵심 수익원으로 잡히죠. 그래서 이것도 배당주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실적주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가장 높은 비중은 저 PBR주 여전히 담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AI 키워드로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등등도 곳곳에 포진이 돼 있죠. 로봇도 있고요. 야, 이 안에서 외국인들이 힌트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매수의 기회인 것인지 점검받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점검 이어갑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좀 빠지니까 네. 힘도 없지만 힘을 내서 지수 방향성은 어디에 놓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된다고 네.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가 뭐 사실 현대기아차는 도요다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저평가 받는 것도 당연히 있었고 ROE가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횡보 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급히 반영을 시켰고 예. 사실 오늘도 보면 자동차는 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면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저 PBR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 오늘도 낙폭이 크게 빠지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일부 종목들은 또 올라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가리 계속 지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뭐 사실은 조정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은 선물을 강하게 사면서 현 선물을 강하게 사면서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사실 선물 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금융투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연동돼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은 단기에 너무 급등했죠. 이틀 지난주 말 정도에 목요일 금요일 날 급등했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렇다고 회사 시장이 뭐 너무 안 좋냐 뭐 그런 게 그게 그렇기보다는 방향성이 지금 현재 2,700, 800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데 단기간에 2,600을 상회하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지수를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만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정책적인 이제 이슈 이제 PBR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제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평가라는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단순히 PBR만 낮은 게 아니라 예. 뭐 돈은 잘 벌고 있고 이익 성장률이 좋은데 한마디로 자본금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ROE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조차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랑 기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이 회복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평가되는 건 당연히 맞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현대 기아 얘기하면서 밸류가 한번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도요다 사태까지 나오면서 이제 탄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나머지 금융주들 보면 뭐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일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회사들 위주로 해서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또 이제 관련돼서 여기도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붙은 종목들이 막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아직 자사주를 진짜로 소각할지 여부, 그다음에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도 예.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은행주들은 은행 보험 증권 오늘 이제 보면 그쪽이 가장 그동안 좀 핫하게 올랐는데 예. 그쪽은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규제 산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한마디 잘못하면 사실은 뭐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 발표 안 한 회사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외국인은 저 PBR주 금융지주하고 완성차를 담기는 한데 예.
현대차 계열사, 현대모비스도 네. 담고. 그러면 매수의 관점으로는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30만 원 이상 가도 사실 그닥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성장성의 여부가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5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제 이게 24년도 올해는 그러면 공장 열심히 짓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 아마 일부 라인을 가동을 할 텐데 예.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올해는 좀 전기차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잘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하,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기아 관련돼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매출도 증가했지만 사실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판매 단가를 올렸다는 거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현대차 하면 저가 판매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브랜드 네임 자체부터 시작해서 고급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비싼 차종들이 잘 팔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향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아질 거다. 예전에 이제 너무 자동차 섹터 관련돼서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거죠, 항상. 올해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회사가 사실은 현대기아니까 예. 예, 그쪽으로 조금 더 올해도 아마 성장을 이어가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주사, 그러니까 금융사들을 왜 사냐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쪽이고 특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주주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죠. 정부에서 시책을 하는 거를 가장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걸 굉장히 잘했던 하기 남들이 이제 시키기 전에 정부에 시키기 전에 잘했던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항상 체크하셔서 실제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저는 정책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예. 그다음에 일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던져놓고 한 달 기다리고 던져놓고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안전하게 보이는 건 은행주들이 좀 안전하게 보인다. 은행 탑픽은요?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가장 뭐 정부 시책에 가장 부응할 수밖에 없는 회사니까 그쪽을 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금융지주는 투자 관점에서 밀리면은 매수 괜찮다는 의견 예, 주고 맞습니다. 계신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 네, 이제 다른 회사들은 맞설 수 있죠. 예. 어떤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정책 발표가 세부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제성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성이 때문에. 없으면 굳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강제성도 있고 기업 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 하고 싶어 하게끔 만들 요소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 현재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은행권 말씀을 주셨고 완성차는 여러 가지 플러스 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완성차 가지고 가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마트가 여기 키워드에 있네요. 이마트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이마트는 지금 성장성은 지금 뭐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꽝이죠. 예. 꽝? 왜 예. 꽝이죠? 온라인 사업에 쓱닷컴 잘 이용 안 하고 그다음에 이마트는 지금 점점 생각보다 오프라인 매수도 줄고 있고 매장도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마트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전국에 깔려있는 이마트 매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예. 큰데 최근 신세계 건설이 무리하게 지금 대구 쪽에 아파트를 짓다가 이마트에서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신세계 건설을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신세계 건설 자체가 이마트 짓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이마트를 이제 지을 일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찾다가 아파트에 손댔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마트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ROE가 개선되지 않는데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 때문에 혼선이 좀 와서 환율 코멘트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 사실 급등인데 조금 전에 예. 화면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반영이 안된 수치인 것 같거든요. 지금 환율이 한
10원 이상 14만 가까이 올랐죠. 맞죠. 예, 예, NDF 그대로 예, 반영시켜서 맞습니다. 전 거래 이렇게 우리 시장 금요일장 마친 그 환 시장을 적용했을 때 그때 대비했을 때 한 14원 정도 그렇습니다. 급등세. 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뭐 환 부담은 지금 뭐 달러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이 시기에는 찰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340원을 기점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중 대응하실 때 수급 변동성 여부를 체크하실 때 환율을 중요한 맥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